여보세요? 출발. 거기서 봐요. 정말 찾아올 수 있겠어요? 있지. 불귀신. 제법 마음 편하게 사는 모양이네. 반인반신. 한가집에 나무도 키우고 꽃도 피우고 지렁이도 기르고. 제법 좋은 인간 흉내내면서 사나 봐. 원하는 게 뭡니까? 통승명이지 뭐겠어. 네 몸에 있는 그 안 어울리는 거. 그 얘기도 좀 하고. 아저씨. 아저씨 친구들 오셨어요. 아저씨 오늘 오는 날 아니라고 했는데. 그래 민아. 거기 아저씨 좀 바꿔줄래? 구경 왔더니 마침 애가 혼자 놀고 있더라. 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! 상관 없지. 빨리 와라. 이거 정말 안 내킨다. 꼬맹이, 이제 집에 가야지. 애는 집에 보냈어. 통성명하지. 어제 와서 깽판 치나 백하곤 인사 나눴을 테고. 난 비령. 이쪽은 무라.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신행세는 안 하고 사네. 뭐 소문만큼 막대 먹은 건 아닌가 봐. 아무것도 아닌 눈먼 꼬맹이한테 각별하게 구는 것 보면. 아님. 인간한테는 별 감정이 없는 건가? 당신들한테도 아무 감정 없습니다. 우린 너한테 감정이 있어. 입장들은 조금씩 다르지만. 여기 무라는 어릴 땐 너를 신기해 수치라며 팔팔 뛰더니 지금은 아주 신중해졌어. 너한테 계속 여지를 주네. 늙었나 봐. 하백은 네가 본 그대로고 난 아주 심플해. 네가 싫어. 앞으로도 계속 아주 싫을 거야. 내가 당신들과 달라서. 그렇다고 해두자. 반쪽아리. 네 몸에 왜 그 표식이 있는 건지 그것만 말해. 표식의 주인을 만난 적이 있어? 오래전, 우연히. 언제? 어디서? 내가 왔던 날, 내가 왔던 곳. 신했다. 그가 갑자기 나타나 달려들었습니다. 그의 등 뒤로 번개가 날아와 꽂혔죠. 이 표식도 그때 생긴 겁니다. 그가 신인 줄 알았어? 표식 때문에 그도 죽였나? 넌 죽이거나 망가뜨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던데. 신들을 싫어한다지. 신계에서 몇 죽이기도 했다면서. 그런 적 없어. 반쪽알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너도 신이란 걸 증명하고 싶었나? 비렴! 그만해. 왜요? 아무것도 없는데. 좌표가 왜 여기에? 좌표요? 이게 왜 여기에 붙어있어? 이 양반이 뭐가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?
그가 꼼짝도 않기에 그냥 난 내 갈 길을 갔어. 그냥 네 갈 길을 가? 주동은 너 대신 번개를 맞은 거야. 네가 인간인 줄 알고 구한 거라고. 근데 나 몰라라고 그냥 가? 그 번개 내가 던졌습니까? 그날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어. 겁이 났어. 그날 거기서 내가 할 줄 아는 유일한 것은 최선을 다해 도망가는 거였고 난 최선을 다했어. 내 번개의 신들은 다치지 않아. 주동도 마찬가지야.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지? 뭐?